지금 이제니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딱딱딱딱딱딱딱 번씩 교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야. 이거 오일을 언제 갈아? 이런 거라만 하면 그러면 내가 안 좋아.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6년식 랜드로버 스포츠 모델이에요.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니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총 주행거리가 10만 1407km 주행한 차량이에요. 16년식이면 지금 한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인데 방문 목적은 이제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이 되고 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일단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게 아침 초기 시동이니까 아마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이 될지도 몰라요.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여기 엔진 경고등이 재점등이 돼요. 꺼졌다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에서 엔진 음을 한번 좀 틀어볼게요. 딱딱딱딱딱딱딱 거리는 소음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메달 소리처럼 난다. 굉장히 많이 나네. 진단기 한번 꽂아볼게요. 어떤 코드가 남아있는지. 와, 소리 엄청나게 심한데? 냉간에 완전 심하네. 오일타를 먼저 빼봐야겠다. 연료 게이지 한번 보고. 혹시 모르니까 엔진 소음은 대부분이 타이밍 체인 아니면 크랭크 메탈 베어링 손상으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혹시 메탈이면 여기에 금속 가루가 보여야 되니까 게이지를 먼저 찍어서 오일을 한번 보고 오일일타 한번 빼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장 코드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일이 왜 이렇게 없어? 오일이 없네? 오일이 안 찍혀. 오일이 하나도 없어. 오일 어디 갔지? 오일이 왜 한 방울도 안 찍히냐? 일단 게이지에 오일이 안 찍힌다는 거는 오일이 최하 1리터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오일일차 한번 빼서 좀 볼게요. 필터 빼는 동안 일단 그 엔진 고장 코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PCM 쪽 고장을 보면 캠축 위치 센서 코드가 있네. 근데 일단은 타이밍 코드가 일단은 중요하네. 오일을 잘 안 갈았나 봐.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는데 되게 미세. 그냥 오일 드레인을 해볼까요? 드레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상태면 오일도 새나 보네. 이거 엔진 망가졌으면 큰일 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TC 부분에 오일도 되게 많이 누유가 되고 냉각수가 누수된 흔적도 있어요. 지금 빨간색 여기 냉각수거든요. 여기 불러 앞에서. 아, 여기서 물이 계속 위에서 샜었구나. 오일이 안 나와. 이거밖에 없어? 1.5도 안 돼. 이게 드레인을 잠그고 필터 끼고서 일단 오일을 정량을 한번 넣어보자고. 그래야 이게 체인이 늘어난 건지 메달러가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 이게 이거 오일을 언제 갈아서 이러지? 오일이 진짜 안 갈은 차야 이거. 10만이면 센터 다녔으면 두 번? 세 번? 10만 동안에 두세 번밖에 안 간다고? 3만 키로에 갈아주니까 내가 1년에 4만 타는데 4번, 1년이면 4번을 가는데 그 어드바이저도 그 얘기 하더라고. 너무 길게 잡는 게 문제라고. 지금 상태에서 추측하는 거는 크랭크샤프트의 메탈 베어링이 안 좋아져서 거기서 소음이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서도 소음이 날 수 있는데
일단 오일이 없으면 그 밸브, 유압 태핏, 오토레시 어저스터에 오일이 떨어져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고 타이밍 체인 쪽으로도 오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아깝긴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오일이라 이제 신유를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정량을 넣어놓은 상태로 시동을 걸어서 소음의 변화 상태를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반절 정도고. 근데 1.5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시동 거는 데는 큰 문제 없으니까 아무 보죠. 엔진 소리 조용해졌네? 소리가 대본에 달라졌는데?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오일 갈고 신고해야겠는데. 아마 이 타이밍 코드도 오일이 없어서 VVT를 작동을 못 시켜가지고 타이밍 코드가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탔으면 엔진 말아먹을 뻔했는데 필터랑 주문해가지고 엔진을 교환하고 작업 마무리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오일 자주 갈아주세요. 오일. 나 엔진 망가져인 줄 알았어. 이거 딴 데서도 점검을 했었다고 했잖아. 센서도 진단기만 찍어보고 엔진을 갈고 출고해. 끝. 오일을 소모하는 거일 수도 있어. 터보가 안 좋아서. 한번 소리는 없어지긴 했는데 인터쿨러 쪽 라인 한번 보고 오일이 많이 나온다면 터보 교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일이 먹을 리가 없거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인터쿨러 호수 보기 전에 악셀을 밟지 마. 뭐 이거 갑자기 오버런 쳐버리면 빨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차주분한테 어쨌든 뭐 엔진 안 망가졌다고 전화해주는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전화잖아. 이런 전화만 하면 그러면 내가 안 좋아.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보통 오일 교환 주기를 35,000km씩 지금 잡고 있는데 그 말만 듣고서 35,000씩 교환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에서 조금씩 오일이 스며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일 양도 체크해 가면서 35,000을 타려면 오일 양도 체크해 가면서 타셔야 되고 사실 35,000은 한국 지형에선 절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지형에서 이 스로벤고의 조건에 운행 조건에서는 실제로 10,000km에서 15,000km 정도 사이가 맥시멈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장거리 타는 분들 위주의 운행일 때 만에서 15,000km 그리고 시내주행 위주인 경우에는 뭐 7,000km 정도 내외에서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사이도 한 번씩 오일 레벨 측정해보고 오일 양 확인 한번 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차주분 욕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기본적으로 메이커에서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야. 선동을 우리 그만큼 타도 됐다. 35,000km에 교환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35,000에 우리가 교환을 해줄 테니 그 사이에 니들이 돈을 주고 교환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35,000km에 일괄적으로 교환하고 그게 안 되면 엔진을 교환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차주들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35,000km에 교환하라고 하는데 왜 니들은 10,000km에 교환하래? 라고 우리 보고 욕을 하는 거지. 왜 요즘에 메탈 베어링이 맨날 망가지고 뭐 엔진이 맨날 망가지겠어. 오일 자주 안 갈아서 그러지. 아, 내 차 오일 갈은 지 얼마나 됐지? 요 차량의 경우는 그냥 다른 큰 문제 없어요. 없고 물론 이제 이 오일이 부족해서 엔진 내부에 어떤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엔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고 이 상태로 오일 교환하고 출고해서 타고 다니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상태로 운행을 조금 더 하셨으면 아마 엔진까지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엔진 교환을
했었어야 되겠죠. 차값보다 더 나오는 수리비가 발생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차주분이 빠른 조치를 하셔가지고 입고를 하셨고 빠르다? 빠르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에어필터도 신품으로 오일필터도 새 거로 10분 전에 나온 건 안에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일단 한번 새 거 넣고 광유라도 돌렸으니까 따로 뭐 역풍 처리 플러싱 안 하고 오일 교환 좀 빨리빨리 당분간 해주시면 안에 플러싱은 금방 날라 근데 얘는 이제 안에 아까처럼 쇳가루가 혹시나 발생이 되거나 이물질 들어간 것들이 여기에 포집이 돼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면 닦아줘야 되니까 엔진오일 갈 때 이걸 안 갈면 반쪽짜리 작업 필터 저번에 갈았으니까 오일만 싸게 갈아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건 꼭 교환하셔야 돼요 차주분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매출이 안 오르는 게 단점이긴 하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웃음) 와, 진짜 조용해. 이게 아마 오일이 없었으니까 처음엔 태피 소리 나고 열받으면 체인 소리만 난 거야. 그 텐셔너에 오일이 안 들어가서 꺼진 줄 알았잖아.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 안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벌렁거려. 어? 왜 꺼졌지? 그러고. 뭐 봤잖아. 사람 죽이자. 우리 시운전하면서 수도 변고 작동돼도 놀라거든. 오이씨.